보란식 셰프 반가운 분이 계실 겁니다. 네네. 자, 오늘 우리 김홍석 선생님하고 어쩜 그렇게 취재분이신가요? 아, 아닙니다. 네. 오늘 처음 뵀는데요. 네. 저 아까 대기실에 옆에 계신 거 보고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자, 피부 보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어떤 식품으로 도와주실까요? 앞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표피층에 수분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저는 그보다 더 깊숙한 곳, 진피층에 수분을 채울 방법을 준비해왔습니다. 진피층? 피부. 무식으로 진피층을 어떻게 치료하죠? 자, 뭐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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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콜라겐입니다. 네. 콜라겐 알죠. 오늘 주제에 콜라겐 또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진짜 콜라겐이 나올 줄이야. 네. 네. 콜라겐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와 세포가 떨어지지 않게끔 이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근육, 연골, 뼈, 혈관벽, 피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특히 피부의 진피층을 구성하는 주성분으로 피부의 장력, 그러니까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덧붙이자면 이 콜라겐은 말이죠. 물을 보유하고 결합하는 능력, 즉 수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콜라겐이 많아야 수분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합성보다는 분해가 더 많아지게 되고 이 콜라겐 유전자의 활성이 줄어들면서 콜라겐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얼굴은 뎅기고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나이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한몫을 하는데요. 특히 자외선 노출로 인해 피부에 열 자극이 생기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가 콜라겐을 분해하고요.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종 또한 DNA의 손상과 세포막 지질의 과산화를 유발해서 콜라겐과 진피층에 함께 있는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겠고 네. 뭐 먹고 바르고 다 하겠는데 네. 나이 드는 거에는 정말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 약 올리시고 뭔지. 이제 저게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네, 이게 콜라겐은 콜라겐인데요. 생선 껍질에서 얻은 콜라겐을 특수 효소 처리해서 작게 쪼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네. 펩타이드. 네, 그 크기가 콜라겐 구조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머리카락 크기에 12만 5천분의 1 정도가 된다는데요. 이것이 피부 속 콜라겐과 동일한 구조라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